네, 영화 과속 스캔들이 개봉 5주 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느덧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에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 영화 과속 스캔들, 그 흥행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난 다시는 아역하고는 5년 안에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거. 10대 청소년 시절 과속 로맨스로 할아버지와 엄마가 된 가족 3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과속 스캔들. 인사드려, 할아버지. 과속 스캔들은 새해 첫 주말을 기점으로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개봉 전보다 개봉 후 날이 갈수록 더큰 주목을 받으며 식지 않는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과속 스캔들의 인기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저하고 그 애기랑 연기할 때가 정말 최고예요. 명장면이 막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성이라고 합니다. 미소가 멋진 완석해입니다. 과속 스캔들 이전 단한 차례의 연기 경험도 없던 순수 어린이 왕석현. 극중 차태현의 손자이자 박보영의 아들로 분한 석현군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역 배우들의 숙달된 연기력이 아닌 어린이 본연의 마음과 몸이 가는 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사드려, 할아버지. 야, 너 중간에 거기, 야, 너 예술이 있어. 너 뭐야? 너 연기한 거야? 중간에 한번 돌렸다 했잖아. 엄마 봤지, 한 번. 예, 아, 깜짝 놀랐네. 카메라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차태현 씨 앞에서 막 열혈 연기하고 있는데 막 하품하고 머리 긁고. 그래,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연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내가 편해서 친구 같고, 오빠 같고, 삼촌 같고. 자연스러웠어. 특히 젊은 할아버지를 속수무책으로 만든 화투 실력은 관객들의 웃음보따리를 터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 모자지간을 뭐하고 놀까? 게다가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놀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구수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휘발 쌈박이 전파 나가리오. 하우즈가 저기 할 때, 저기! 그딱 보니까 하우즈 그 고스톱 들고 있는 거딱 떨어뜨렸는데. 나를 그렇게 가깝게 생각해. 재밌었어요. 땄어요. 어? 너 어디서 좀 놀았냐? 네. 자연스런 연기의 달인 차태현과 연기 경험 전무의 순수 아동 왕석현의 만남은 촬영장에서도 생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2008년 마지막 날 YTN 스타와 만난 석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신없이 인터뷰 장소로 왔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엽게 단장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 반. 헤어스타일이랑 옷이랑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감사한 마음 좀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애기에 대한 그런 모성애 같은 거를 느껴야 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밥 먹는 씬 할지도 나한테 반찬으로 집어주고 뽀뽀도 아니에요. 아무거나요.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이 아이는 안 오면 자꾸 지가 느껴. 따라하면 똑바로 따라해. 친해지니까 좀 까불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화를 냈어요. 말안할 거야? 엄마 진짜 간다? 울더라고요. 또! 울어? 황기동, 왕석현 군. 할머니. 아무리 연기자로 타고난 체질의 소유자라 해도 6살 난 어린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1살 때는 엄마 글자를 안 배워줬으니까 엄마가 쭉쭉 줄줄 얘기해주면 그거를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형태로 데리고 다니다가 누나 하는 걸 어깨너머로 많이 봤나 봐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4살 때. 다코타 누나는 6살부터 연기를 했는데요. 연기를 잘하고 그 누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동이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 잘할 때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는 그거 거기에 글자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영화와 연기를 통해 훌륭한 배우로 성장할 석현이의 모습 기대할게요. 가족 스캔들은 할아버지, 딸, 손자, 가족 3대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배우들의 호흡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냐면 완전 애기잖아요. 얘는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가 즐거우면 재밌는 게 나오고 걔 삐죽고 울면 걔 달릴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찍어야 돼요. 걔 찍다가 졸리면 재워야 되고. 31에 파란 하나.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주인공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대선배인 차태현은 아직 철없는 아역과의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특유의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촬영 현장을 리드했는데요. 잘했어. 너무 어려워.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그럼요. 여자 손에 굳은 살 보였어요. 어떡해. 노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치는 것도 많이 나오고 박보영 씨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매력.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모든 분들이 다 맞춤형 캐스팅이라고 차태현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냐 싶을 정도로. 너 나 그 TV 광고에서 봤잖아. 나 인기 되게 많아. 만나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과속 스캔들에서 황정남 역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로 충무로의 새로운 별로 부상한 박보영. 영화 초감각 커플 울학교 이티. 드라마 왕관아 등 전작들에서도 매번 새로운 연기를 펼쳤지만 그 왕관아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세요? 우리학교 이티도 못 봐서 아실 텐데 오디션을 통해서 그 연기력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고요. 나 그렇게 좀 무슨 발음인지도 모르겠고 자막 넣지 않고선 잘 못 알아듣겠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석현이를 보고 한마디로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죠. 관객들에게는 참신한 내용으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배우들에게는 도약과 재발견의 계기를 선사한 과속 스캔들. 스타 파워, 고액의 제작비, 막강한 배급 라인도 관객들의 입소문을 누를 수 없다는 걸 입증한 과속 스캔들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과속 스캔들 많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영화가 잘 되면 얘 때문에 잘 되고 못해도 얘 때문에 못하는 거. 난 얘로 몰아가려고. 왕이팅 스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